두 달이라고요?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네, SBS 생방송 투데이. 아, 생방송 네. 투데이. 리얼 맛집이라는 프로그램. 예. 그 지역에 약간 숨겨진 맛집을 찾아서. 아, 여기 완주의 공동에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10년, 20년 쭉 가는 거죠, 이제. 10년 뒤에 와야 돼요. 뭐 10년 뒤에 와요. 지금 하려면 지금 하고. 하라고 말하고. 맛집이 될 집.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쩐지 쉽더라니. 다시 한번 시장 곳곳을 누비며 리얼 맛집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 PD. 이번엔 제대로다. 80년 후박이 어르신의 강력 추천. 그 뒤에 뭐 고기 전문 그게 무슨 집이야? 고기 전문으로 있느냐? 50m 안 돼. 거기 가면 있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리얼 맛집이. 손님들 틈에 끼어 담당 PD 급습.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 마, 치지 마세요. 사장님, 왜요? 왜요? 치지 마세요. 아니, 사장님 찍지 마시고. 네. 왜요? 아니, 그냥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나 손님 저기 접대해야 하니까 찍고 있는데. 아니, 손님.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조르기 작전에 돌입. 사장님 뒤만 절절절절 그렇게 한참을 따라다닌 담당 PD. 왜 이렇게 방송을 안 하려고 하죠? 방송은 우리 막 매스컴파 그런 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시는 손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지 막 이렇게 몰려들 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제가 이용돈 PD 그걸 자주 봐요. 보면서 보니까 그 다음 취재할 때 보니까 막 이제 불만도 터뜨리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 우리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 그거 잠깐만 계산 좀 하고요. 네. 아, 강경한 사장님. 설마 이대로 촬영 오기? 아, 예. 아, 이태리 TV인가? 이태리 PD인가가 아닌가요? 네? 이태리 PD인가 뭐 프로그램. 이태리 PD요? 아닌가? 이용돈 PD?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저희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어요. 생방송 투데이? 네, 네. 저희 더 SBS. 열심히 하겠네요. 생방송 투데이예요? 네. 나는 몰라. 아, 그건 중요하셨어요? 아니야, SBS는 우리가 즐겨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게 24시간을 지켜보는 코너거든요. 예, 예. 하세요. 네? 하세요. 근데 그렇게 다 24시간? 저희. 그러니까 생방송 투데이라고 얘기한 걸 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벌써 점심시간 담당 PD 서둘러 촬영 시작. 식당 곳곳 단서 포착에 나서는데 이게 우리 냉면 하나 비빔 냉면 있어. 아, 차려진 냉면 한 그릇 손님상에 나가기 무섭게. 여기도 후루룩 저기도 후루룩. 무더위 잡는 냉면 맛에 젓가락 행진 바쁘다 바빠. 아이, 맛있다. 깔끔하다고. 다 맛있게 먹고 엄마도 또. 응, 엄마도 또 깨끗하게 먹고.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어디다 내놓으려고? 내 또 그것은. 아, 개인 메시지는 맛집이라고 해도 돼요? 아, 맛집 어떻게지? 20년 전통이고. 맛집 했대. 여러분, 여기 여보세요. 이거 뭐 전통 있는 집이지, 이 집이. 진짜요? 응. 아, 진짜. 아, 여기 여봐. 얼른 가게. 언니, 여봐. 연이 봐봐, 연이 보고 얘기해봐. 네, 없다고 하셨어요, 전통이 있어, 언니. 전통이 여기 처음에 우리 이사 와갖고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가 거의 전통의 집이에요. 네가 바로 전통이 뜬 냉면이로구나. 살얼음 가득한 육수에 풍덩 빠진 찰진 면발. 자르르르 흐르는 윤기는 기본이요. 양념장에 슬슬 비벼낸 새콤달콤한 입맛. 더위 잡고 입맛 살리는 냉면이 혹시 오늘의 주인공? 아니, 냉면이 중이 아니야. 네. 우리 돼지갈비 먹고 네. 어, 그다음에 냉면을 먹는 거지, 후식으로. 돼지갈비? 응. 나는 여기 그냥. 아, 주인공 짬이군요. 어, 보라, 주인공 납시오! 오늘 리얼 맛집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돼지갈비 되겠다. 가족 외식의 오랜 대표주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 즐기는 갈비. 노릇노릇 잘 익은 갈비 상추에 올리고 간 무쳐낸 파무침에 된장 푹 찍은 마늘 여기에 흰쌀밥까지 더하면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아드네요. 여보, 맛이 좀 어때?
이유나 고우나 남편이 싸주니까 맛있네요. 갈비는 뭐니 뭐니 해도 뜯어야 제맛이 있죠. 한 번 물면 놓을 수 없다. 갈비 넌 내 거야. 야, 노렴 노렴.